네, 오늘 같은 날 사실 뭐 어떤 이야기도 뭐 잘 안 들리실 수도 있고요. 또 굉장히 그 감정적이 격해 있으실 수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 그리고 그런 여러 복잡한 마음 가운데 뭐 전화 혹은 뭐 저희 3프로를 또 원망하실 수 있는 것도 충분히 뭐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예, 뭐 저에 대한 혹은 뭐 저희에 대한 원망, 질타 뭐 어느 정도 다 좋습니다. 다만 이제 또 어렵게 또 시간 내서 찾아주시는 게스트분들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생각을 좀 달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쨌든 저희가 모셔서 저희가 어떻게 이제 보시는지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엿줍는 거니까 그거는 조금 여러분께서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의 충격, 앞으로 또 어떤 방향으로 우리 시장은 나아갈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허재원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쉽지 않으셨죠? 예. 어제도 뭐 아마 그러셨을 거고, 예, 오늘 같은 날 특히나 낙폭도 크고 또 아침에는 그래도 좀 잠깐 좋았던 것 같았다가 갑자기 또 떨어지니까 이 충격이 더 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지 않으셨을 텐데 오늘 혹시 오늘 장은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오늘은 사실 좀 오후 들어서부터는 좀 이렇게 속된 말로 좀 마음을 놨다. 사람들이 일단 뭐 좀 투매가 1차적으로 좀 세게 좀 나온 것 같고요. 네. 뭐 코스닥 시장이 웬만하면 개인들이 매수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 마이너스 순매도로 반전된 걸 보면은 확실히 반대매매, 신용에 따른 반대매매가 나온 걸로 보여지고 그래서 저도 뭐 오후 들어서부터 계속 왜 떨어지냐, 뭐 기자들한테도 전화 오고 뭐 내부 사람들한테도 막 자꾸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 사실 딱히 이유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 시장 자체적으로 좀 많이 무너졌던 하루였던 것 같고 특히 다른 아시아 시장 대비해서도 오늘 저희 시장이 되게 많이 밀렸잖아요. 뭐 홍콩 시장 빠졌고 뭐 일본 시장 빠졌다고 하지만 뭐 1% 내외인데 저희가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엄청 밀리는 걸 보면서는 아 이게 이제 개인들의 어떤 투자 심리가 한번 되게 심하게 좀 꺾였다. 라고 좀 느꼈고 뭐 사실 이런 상황에서 막 기자들 와도 저도 사실 딱히 이렇게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연간 전망 뭐 하반기 전망을 하잖아요. 저희가 상반기 때 이제 하반기를 내다보면서 이제 전망할 때 네. 제가 전망한 거는 이제 3000에서 3400 정도. 그래서 3100 정도가 제가 생각할 때는 적정한 레벨이고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250에서 300포인트 정도 요 정도 레벨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레벨보다 더 떨어지면 이제 제가 그동안 이제 전망했었던 가정들을 다시 이제 뭐가 틀렸는지 좀 처음부터 이렇게 좀 밟아 좀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전화를 많이 와서 말은 많이 하고 머릿속은 좀 복잡하고 뭐 그런 하루였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적정 레벨, 그러니까 우리 이사님께서 생각하셨던 적정 레벨이 3,100에서 3,400, 네, 요 정도로 이제 생각하셨었는데 지금 이제 2,900선 정도로 내려와 있으니까 사실은 예상하신 것보다는 많이 내려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혹시 3,100에 3,400 정도 예상하셨을 때 생각하셨던 여러 뭐 지표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기준들에 뭐가 지금 차이가 나서 지금 이렇게 떨어진 건지를 혹시 좀 분석을 좀 하셨었나요?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사실 지금 숫자로 볼 수 있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약간 그 뭐 지난번에도 이제 막 그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박세기 전무님이랑도 막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좀 저희가 간과하고 있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좀 불안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중국의 정책이 아닌가라고 저는 좀 보고 중국의 있습니다. 중국의 정책? 네. 아. 그러니까 그 요즘 뭐 중국의 전력난 문제가 좀 있잖아요. 네. 이미 이제 뭐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그 중국의 언론들을 이렇게 좀 자세히 좀 살펴보니까 좀 재밌다라기보다도 되게 눈에 확 들어왔던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환경 문제 때문에
정부가 되게 세게 지금 그 전력 사용을 금지하면서 네. 석탄 가격 같은 것들이 막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네. 아시겠습니다만은 중국은 석탄 가격은 시장에 놔두고 전력 요금은 정부가 철저히 통제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석탄 가격이 올라가면 전력을 만드는 회사들이 이제 손실이 나니까 당연히 이제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이게 그 중국의 환경 정책과 맞물려 가지고 중앙 정부가 지난 8월 달 또는 9월 달까지 이제 이산화탄소량을 점검을 해서 넘는 성에 대해서는 아예 공장을 가동을 하지 말라라고 명령이 나오고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이래도 될까 싶으면서도 요즘 정부가 뭐 공동부유라든가 뭐 기업들에 대한 규제라든가 워낙 세게 나오니까 네. 이제 지방 정부가 이제 손을 놓고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어떤 글들을 좀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정부가 전력난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름은 대응은 하고 있지만 네. 예전에 비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저는 이게 되게 좀 무서운 게 정말 그 사람들이 다들 걱정하는 게 중국의 전력난이 나와서 생산을 못하게 되면 전 세계 공급난에 혼란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올해 말에 중국 경제 성장률을 그래도 대체로 보면은 뭐 한 6%대 초반 뭐 요 정도 요 정도까지는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이 상태로 중국 정부가 그냥 가만 손 놓고 있으면은 5% 초중반도 한번 가능할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특히 중국의 옆에 서서 사는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뭐 기업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들이 되게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 지금 좀 그 중국의 어떤 전력난 그다음에 공급 문제 여기다가 뭐 정부가 지금 이제 공동부유라는 정책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그 규제를 되게 세게 하는 부분이 같이 좀 많이 맞물려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그 정책의 연속성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 중국 정부가 특히 지금 작년하고 올해 상반기 들어오면서 하고 지금하고 많이 변해 있다라고 보면 그러니까 앞으로 중국 그러니까 그동안의 중국은 어느 정도 경기가 안 좋으면 그래도 와서 나름대로 이렇게 뭐 부양을 하든 돈을 풀든 규제를 풀든 이런 정책들을 해왔는데 지금의 중국의 어떤 공동부유라든가 또 내년에 어떤 당대회를 앞둔 그 정치적인 여러 변화들을 보면은 당분간은 이 성장률에 이렇게 관심을 갖기보다는 지금 이제 사회 체제가 아주 흔들리지 않는 한 뭔가 이렇게 더 강하게 쪼이고 규제하고 이제 이런 쪽에 더 초점을 맞춰지면 성장률에 대한 우선순위가 떨어지면서 뭔가 좀 불확실성이 조금 더 생기는 네. 그런 구간이 아닌가 그런 저는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태도가 예상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나갔던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의 지수를 좀 생각보다 더 낮게 만드는 요인 중에 중요한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제 네. 판단하면 되겠는 거겠죠. 네. 그럼 만약에 중국 정부는 우리 예상대로는 잘 안 가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 정부가 만약에 이보다 더한 판단들을 자꾸 내리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현재 지수보다도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으로도 갈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례가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2015년, 16년에 뭐 저희 전문님 더 잘 아시겠지만 그때 그 중국 정부가 이제 그림자 금융 잡는다고 네. 막 긴축하고 또 긴축하다가 또 잘 안 되니까 막 위안화도 막 바꾸고 그 규제도 바꾸고 이제 이러다가 외국 돈들이 막 빠져나가면서 2015년 8월에 한 달에 주식시장이 한 20% 이렇게 네. 확 빠졌고 우리나라가요? 예. 그 뒤로 또 물론 회복은 했긴 했습니다만은 이 하여튼 저희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 옆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중국 정책이 약간 좀 그 나름대로 이렇게 그 판단을 시장에 맞는 판단을 하지 못했을 때의 리스크를 굉장히 좀 크게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여기서 주가가 더 많이 확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은 조금 더 리스크가 좀 더 커져 있는 국면이고 말씀드렸던 이런 악재들이 사실 좀
저는 이제 시간을 두고 좀 서서히 풀려갈 거라고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네. 당장 뭐 이번 주 내일 다음 주에는까지에 뭔가 해결이 될 만한 그런 거를 기대하기는 약간 좀 쉽지가 않다 보니 오히려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가 이제 더 급격히 나빠지고 또 매도가 또 매도를 더 불러일으키면서 좀 악순환 내지는 이제 좀 투매로 이어졌던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뭐 전무님도 뭐 지금의 이 하락에 대한 분석을 한다면 이런 것들이 좀 대체로 수긍이 좀 가는 편이세요? 우리 시장에 있어서 변동성을 야기하는 네. 이슈들이 꽤 많은데요. 그 중에 한 70%는 중국발 위기예요. 네. 그래요? 네. 2003년 사스가 있고 2003년부터 4년까지 랠리 있고 그죠? 유동성 랠리 있고 그리고 2004년 6월달에 중국 긴축 얘기 나오면서 시장이 그때 900 얼마에서 한 700 얼마까지 네. 한 23% 빠졌었나요? 네. 네. 빠졌었고 그때 외국인이 한 당시에는 한 3~4조 팔았는데 시장은 우리나라 이제 체력이 좀 약하다 보니까 20몇% 빠지고 2005년도에 시장이 엄청나게 오르고 2006년도에 또 한 번 쇼크 있었던 것도 중국발 긴축. 네. 긴축이 뭐예요? 정부가 하는 행위잖아요. 네, 돈줄 쪼이는. 네, 돈줄 쪼이는. 이번 헝다 위기도 좀 마찬가지인 거고. 그죠? 그리고 2015년 이제 말씀하셨던 것도 있지만 결국은 이제 중국 우리나라 특히나 미국 시장보다 우리 시장이 영향을 많이 받는 이유가 우리가 수출 비중이 그죠? 거의 중국 대중국 수출이 거의 30, 네. 미국이 한 15. 뭐 이러다 보니까 두 배거든요. 네. 심리적으로나 펀더멘털리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중국의 영향을. 중국에서 어떤 정부의 반시장 정책이 나오면. 네. 예, 그래서 허 이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아까 2004년 6월 달에는 거의 23% 빠졌대잖아요. 네. 그 텍사스의 그 말 위에 올라타가지고 안 떨어지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카우보이 게임 같은 거요? 카우보이 그 뭐 로데오. 뭐 네, 로데오. 네. 네. 막 이제 황소 위에도 올라타고 네, 안 떨어지는 거 하는 네. 거잖아요. 그 황소가 가만히 있거나 말이 가만히 있으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잖아요. 그 위에 떨쳐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변동성이죠. 주식 시장이 장기적으로 보면 상승하잖아요. 네. 근데 이 장기적인 상승에 왜 심약한 개인이나 기관 펀드 매니저들이 돈을 못 버냐면 이 변동성에서 떨어져 나가요. 변동성에서. 포기하고. 네. 포기하고 뭐 무섭고. 무서우니까. 네. 공포스럽고. 네.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마젤란 펀드 그 유명한 피트린치가 운영했던 그 마젤란 펀드가 연평균 수익률이 한 29.8%인가 냈거든요. 네. 연평균 30%는 냈는데 그 펀드 가입자들이 돈을 못 벌었다 그래요. 왜? 1987년 블랙만데이 때 마이너스 30% 나면 밑에서 환매를 해요. 대공황 온다고 해가지고. 밑에서 환매를 하고 올라가면 또 사고. 다시 가입하고. 그러다 보니까 펀드 사이즈가 600배가 커졌는데 돈 번 가입자가 별로 없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결국은 우리 주식시장이 주식이 그냥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이런 변동성에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실력과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항상 이번에 중국발 위기 아니면 2010년도에 그 2009년도에 QE1 유동성 공급 있고 2010년도에는 이런 조정 없었느냐. 2010년 5월 달에 그리스 사태 있었잖아요. 네. 얼마나 무서웠냐면요. 그리스 사태로 인해 가지고 피그스 국가로 번지면서 전 세계 소비의 3대 축인 유럽 선진국들이 독일부터 프랑스 아니 그리스에 한 거 물려가지고 유럽의 은행들이 부실화될 수 있고 그죠? 시스템 네. 위기가 올 수 있다나 그 엄청난 공포감이었어요. 그런데 2010년 5월 달에 빠졌다가 바로 또 회복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 보면 헝다 위기라든지 최근의 위기는 네. 저는 뭐 올해 내내 이제 얘기한 게 2850에서 3450에 박스권 왔다 갔다 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시장이 우리가 실적에 대한 너무 빨리 반영을 다 하는 주가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뭐 3,600, 4,000이 가려면 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실적이 나와야 3,600, 4,000이 가는 거고요. 네, 네. 3,600, 4,000이 간다고 얘기하신 분들도 다 그런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오면 그 정도 갈 수 있다고 얘기한 거고, 그죠? 근데 지금 벌써 반도체부터 약간 톤다. 어제 하이젠권 우리 송명선 연구원이 네, 오셨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것처럼 아 우리가 너무 기대치가 높았나? 지금 이러면서 나오는 조정이에요. 네. 이러면서. 그 만약에 그러면 그 중국의 영향이 이제 크다고 치면 중국이 수출을 많이 하는 뭐 회사들이든지 이런 데는 대체로 또 황다 관련해서도 아마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더 영향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거의 두 배 퍼센트로 따지면 네. 빠졌잖아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오늘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 좀 과도했다라고는 좀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코스닥 자체가 좀 더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빠져야 될 것보다 좀 더 많이 네. 사람들이 심리에 의해서 팔아서 이렇게 더 빠진 것이다. 네. 아, 네. 실제로 영향으로만 보면 말씀하신 대로 네. 어떻게 보면 뭐 코스피 대형주들이 흔들리는 건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오늘 보면 뭐 코스닥의 큰 종목들이 엄청 많이 빠졌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제 그 투자 심리가 한번 꺾였을 때 그냥 이렇게 그 나가고 싶은 투자자들이 너무 더 많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저는 좀 판단을 좀 해서 오늘 코스닥 시장이 좀 빠진 것은 합리적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좀 실망스러운 투자자들이 급하게 좀 주식을 많이 팔았다라고 네.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조금 더 많은 영향을 받았던 하락이 더 깊었던 그런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군요. 혹시 지금 시장에서 오늘 아침에도 잠깐 뭐 뉴스 통해서 조금 전해드린 것 같긴 한데 개인분들이 혹시 지금 시장을 막 떠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그렇지까지는 않고 조금 그냥 두려워서 약간 몸을 사리고 있는 그런 정도 상황입니까? 그 후자 쪽이 좀 더 맞을 것 같긴 합니다. 뭐 거래 대금이라든지 이런 네. 거 이제 분석해보면 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뭐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탈할 수도 없고요. 뭐 네. 사실 별로 대안이 없잖아요. 나간다고. 네. 근데 이제 좀 요즘 보면은 그 예탁금도 좀 줄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닥에서 개인들의 순매수가 순매도로 이렇게 난 걸 보면은 확실히 이제 반대 매매. 그 스탁론에 대한 반대 매매 영향이 가장 컸다라고 좀 보여져서. 네. 이건 이탈하기 원하는 이탈. 그러니까 정말 이제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자금이라기보다는. 있고 싶지만 어떤 그 지금 상황에서 이제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나간 자금의 성격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게 조금 더 그 제가 지난번에도 와서 좀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7, 8월에 어쨌든 대형 IPO 네. 때문에 좀 물량 부담이 있던 그 시기에 8월 달에 또 정부에서 이제 가계대출에 대해서 총량 규제를 조금 이제 강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결국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그 실탄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결국은 이제 뭐 주식을 투자를 하려고 돈을 빌리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가계 레버리지가 높아지거나 신용 대출이 늘어날 때 예탁금이나 개인들의 순매수가 되게 좀 활발하게 늘거든요. 네. 이제 그게 이제 지난 8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좀 꺾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런 대외 변수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되게 좀 심리가 좀 많이 좀 훼손이 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환율도 오늘 되게 안 좋았죠? 1190? 90원대까지 올랐는데요. 네. 사실 이게 그 올해 원달러 환율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달러 대비해서 한 거의 9% 가까이 지금 절하가 됐는데요. 이게 제가 이제 연초 대비 이제 그 각국의 환율을 이렇게 나래비를 딱 세워 보니 저희 원화보다 약한 통화가 별로 없습니다. 올해 뭐, 예, 터키하고 뭐 일부 남아공 뭐 이런 나라들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게 저희가 한국 수출이 지난달에 금액으로는 역대 최고였고 좀 둔화가 됐지만 증가율 자체가 지금 뭐 16% 뭐 20% 가까이. 네. 지난 두세 달 전만 해도 뭐 3, 40% 수출을 했고 무역 흑자가 이렇게 나는데도 무역 적자인 나라들보다도 더 저희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사실 그냥 단순히 이제 펀더멘탈 소위 말하는 이제 경제 기초 체력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영향. 그러니까 중국이 안 좋으니까 기본적으로 원화나 이렇게 좀 유동성이 많은 아시아 통화를 파는 그런 과정에서 원화가 좀 약했었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근데 그 최근에 그 달러 인덱스가 네. 94까지 올라온 모양이나 원달러 환율이 이제 1080원 정도 찍었다가 지금 네. 1190원까지 올라온 모양이나 보면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달러와 다른 그 기축통화국들의 또 그런 통화 대비 만든 지수잖아요. 네. 캐나다 달러도 있고 뭐 유로도 있고.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갔다는 말은 다른 나라들 통화도 그만큼 절하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아, 우리가 더 절하됐단 네, 말이죠. 훨씬 더 많이 절하가 됐고요. 우리가. 그리고 또 요즘 유가가 또 세니까 커머더티 관련한 통화는 또 생각보다는 또 괜찮습니다. 뭐 캐나다 달러라든가 뭐. 이제 이쪽은 그나마 또 좀 뭐 괜찮은 편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그 이런 중국의 영향에다가 네. 최근처럼 이렇게 비용이 올라가고 유가 올라가고 천연가스 가격 석탄 가격 막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결국 원유를 수입하는 이게 다 이제 비용분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좀 훼손이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특히 아시아 쪽에서는 이제 한국이 더 유달리 좀 많이 반영이 됐었던 게 아닌가라고 저는 뭐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가 이제 문제인데 뭐 중국 정부가 어떻게 할지는 뭐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뭐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불확실성으로 그냥 남겨둬야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현재도 굉장히 마이너스거나 아니면 벌었던 걸 다 지금 반납한 그 상황에서 빨리 현금 비중을 더 늘려서 이제 더 떨어질 걸 대비하고 준비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요 정도면 충분히 조정이 좀 된 거라고 판단을 하고 차라리 뭐 조금 더 저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이사님은 좀 보고 계십니까? 그 저는 사실 그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적정한 수준이 3,000이고 주로 보통 적정한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0포인트 정도 주가 지수가 움직였기 때문에 네. 이제 한 2,950 정도면 꽤 많이 왔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빠진 거는 좀 소위 말하는 이제 언더슈팅이라고 저는 좀 판단을 좀 해서 지금부터는 빠지더라도 그렇게 많이는 안 빠질 걸로 좀 보고 있고 하방으로는 더 많이 가진 못할 거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손실이 났다고 해서 막 그 바닥에서 팍 다 팔고 나가는 거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다만 이제 뭐 그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렇게 당장에 눈에 이렇게 띄는 어떤 해결의 방안 반전의 포인트가 사실 좀 안 보이는 상황이니까 예, 약간은 현금 비중을 좀 갖고 있으면서. 지금부터는 주식이 조금 더 흔들려서 이렇게 좀 많이 더 공포스러울 때는 조금씩 사는 게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막 그 시장에 눈이 안 보인다고 해서 뭐 그냥 다 팔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여기서 아주 적극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으로 보기도 시간을 조금 걸릴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그 사이에서 네. 조금 현금 비중을 확보한 이후에 조금씩 다시 사 들어가면 그래도 올해 말 내년 초에는 지금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럼 내년 뭐 초반이 지나가면 더 좋아질 가능성은 많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에서 저는 좀 좋아질 수 있는 계기를 좀 찾아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 그 첫 번째는 지금 중국이 예를 들어서 정말 문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러면 중국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건가? 그러니까 중국 경제 성장률이 안 좋아지고 이제 이랬을 때 중국 정부가 어떻게 할 건가를 생각을 해보면 할 수 있는 거는 인프라 투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네. 왜냐하면 지금 돈을 풀 수는 없어요. 너무 레버리지가 높고 미국이 빠르면 내년 하반기나 내년 말부터 금리를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레버리지를 키우는 전략 정책은 쓸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헝다그룹이 문제가 됐는데 부동산을 풀 수도 없습니다. 네. 그럼 할 수 있는 거는 공동부유라는 정책 하에서 공공의 서비스를 같이 늘릴 수 있는 공공 인프라 투자가 그나마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보면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공공 인프라에 대한 정책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걸 좀 기대를 좀 하고 있고 네. 실제로 이제 그 지난 8월부터는 일부 이제 중국의 지방채 발행량이 약간씩 늘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채 발행이 는다라는 얘기는 채권 발행해서 그걸로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채권 발행한 그 달에 막 엄청난 투자를 하고 그러진 않지만 이제 조금씩 이제 그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걸로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조짐으로 좀 보여져서 저는 그게 시차를 두고 분명히 좀 나오지 않을까. 근데 공교롭게도 그런 지금 10월 11월이 미국이 또 그 지금 부채 한도 때문에 되게 난리인데 네. 이게 좀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 뭐 1조 2천억 달러인지 뭐 1조 5천억 달러인지 어쨌든 인프라 투자 비리 또 조금 통과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 올해 말 내년 초에는 다시 이제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들에서 뭔가 좀 해결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이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공급 부족 이슈가 굉장히 좀 크잖아요. 네. 그럼 공급 부족 이슈를 어떻게 채울 거냐. 결국 저는 지금 이제 델타 변이가 좀 더 진정이 되고 경제 활동이 조금만 더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으면은 기업들이 재고를 좀 더 많이 늘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품 없어서 네. 또 원재료 없어서 지금 물건을 못 만들고 있고 공장이 가동을 못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 이제 워낙 제품을 구하기 쉬웠기 때문에 이제 재고를 되게 낮게 가져가면서 네. 소위 말하는 저스틴 타임 뭐 옛날 용어로 치면 이렇게 해서 재고 레벨을 되게 타이트하게 가져가면서 이제 운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미중 무역 갈등과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이 서플라이 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좀 커졌기 때문에 네. 뭐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재고를 조금 더 쌓아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하지 않을까 싶고 그럼 그 과정에서 일부 캐펙스와 재고 확충 사이클이 한 번 더 좀 늘어날 수 있는 모멘텀이 전 아직은 한 번 더 남아 있지 않나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 스튜디오 문 좀 닫고 계속해서 좀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혹은 뭐 투자자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한다면 사실 주식시장에서 일반적인 뭐 저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아 그래 1년에 한 5%만 착실하게 잘 모아봐야지 저 얻어봐야지 이런 생각으로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착실하게 하시는 분들이 적어도 6개월 혹은 뭐 1년에 그래도 한 2, 30%는 내가 다른 뭐 무슨 채권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뭐 리츠만 간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초과 수익을 좀 기대를 하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면 그래도 우리는 그전까지는 코스피 잘하면 뭐 한 4천도 갈 수 있다, 3,800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뭐 수출은 사상 최고를 늘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코로나 끝나면 또 뭐 여러 가지 막 저 상황들 경제들 좋아지면서 주가도 많이 좀 갈 것 같고 이런 기대감에 주식시장에 많이 그래도 투자를 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이사님 말씀 들어보면 가봐야 뭐 한 여기서 약 약간 더 올라가는 정도 수준일 것 같은 느낌이라 그러면 사람들은 누구나 손실 회피가 더 클 텐데 그러면 여기서 떨어질 것도 이만큼 있고 올라가 봐야 뭐 그 비슷한 수준에서 조금 덜하면 굳이 이 주식시장에 더 남아야 되나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위로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중장기적으로도 그렇게 좋을 일이 별로 없는 거죠. 더군다나 내년 뭐 하반기부터 뭐 금리 인상도 간다? 아니 우리 허 이사님은 네. 항상 저렇게 차분하게 얘기하시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장이 좋았을 때도 네. 늘 저렇게 차분하게 얘기하셨고. 아 그 그렇죠. 네. 아 그럼 뭐 허 이사님이 3,800 얘기하신 건 아니고, 네. 네, 뭐 또 전망 좋게 전망하시는 분들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으니까. 그러니까 늘 저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허 이사님 네. 판단에는 상방도 그렇게 저 막 열려 있지는 않다는 거죠. 뭐 올해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내년 어차피 가봐 내년 하반기 또 금리 인상할 텐데 그렇게 좋을 일은 별로 없는 거죠. 아 근데 그 부분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저는 그렇게 뭐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악재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금리 인상 되더라도 예
금리 인상 자체가 악재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리를 올려도 네. 예를 들어서 25BP 금리를 올려도 그보다 성장을 더 많이 하면 네. 기업들이 돈을 더 많이 벌면 사실은 뭐 금리 오를 때 오히려 주가는 더 잠깐 조정받고 또 많이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작년하고 올해 들어서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작년도에 코로나 이후에 되게 그 전문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에 대한 기대를 되게 빨리 반영을 했었어요. 네네. 특히 이제 올해 1월 초에. 예, 그래서 그러다가 또 좀 주춤했다 또 좀 꾸역꾸역 좀 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장에서는 사실 기대 수익률을 높게 가져가면은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래도 3차에서 한 3,100 정도면 이게 이제 적정 수준인데 지금 이제 2,900 정도 왔으면은 사실은 이제 좀 뭐 그냥 제가 생각 제 기준으로만 보면은 좀 이제 좀 싸졌죠 많이 제 기준으로는 네. 좀 싸져서 만약에 조금 더 이제 주가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네. 그래도 한 5에서 한 6% 이상은 추가적으로 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들이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는 이제 그 어떤 포커스의 문제이지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너무 나쁘게 보고 접근하는 건 오히려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오히려 시장이 뭐 3,300에서 3,400 갈 때는 이제 네. 조금 조심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뭐 그렇고요. 그러니까 업사이드가 사실 뭐 중국이나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 때문에 이제 작년이나 올해 초에 비해서 좀 얕아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주식 시장이라는 것은 네. 되게 좀 길게 투자를 하면 네. 우상향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사실 전문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변동성을 잘 견뎌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사실 그러면 이걸 안 하고 딴 거를 뭐 할 거냐 싶으면 사실 별로 딱히 대안도 별로 없습니다. 딴 거 없으니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네. 상황에서는 저희가 감내할 수 있는 리스크 내에서 네. 할 수 있는 종목이나 어떤 투자 테마의 방안들을 좀 찾아가는 게 좀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뭐 해외 투자는 저는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외면 어디 미국이요? 예. 저번에도 딱 물어보셨을 때 저는 그냥 미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네. 뭐 미국도 요즘 뭐 좀 나스닥 같은 경우에 좀 흔들리긴 하지만 사실 뭐 중국의 여러 이슈들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그래도 미국이 뭐 한국이나 아시아 시장이나 이머징 시장보다는 조금 더 잘 견딜 수 있을 걸로 좀 보여져서 뭐 여전히 좀 해외 투자, 미국 주식 투자는 충분히 여전히 좀 할 만하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미국 얘기하셨으니까 네. 제 마음속에 이제 이번 장 조정장의 끝은 언제일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번 조정에 아니 뭐 헝다 이슈 때문에 뭐 미국에 뭐 최근에 조정받는 판 기업들 뭐 헝다 이슈 때문에 얼마나 피해를 받겠어요? 그렇죠? 네. 별로 뭐 없겠죠. 직접적인 피해가 뭐 있겠어요? 그런데 왜 빠지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결국은 지금 이번에 부채 한도 상향 조정에 대한 그 마지막 딜을 앞두고 결국 그 합의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바이든 정부에서 텍스 문제를 어떻게든 이제 얘기를 또 해야 되고 그 텍스가 저는 불확실성에 주식시장에 다이렉트로 영향을 미치는 펀드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의 기업의 주주가치를 훼손시키니까요. 그 코퍼레이트 텍스가 됐던 법인세가 됐던 네. 캐피탈 게인 텍스가 됐던 어쨌든 주주가치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 부분이 확정이 돼야 그게 확정이 21%에서 25%가 됐다. 28%가 됐다. 지금 모르잖아요. 분명히 악영향인데 네. 얼마로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이슈가 확정이 될 때 그때가 이제 바닥이다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식도 지금 고점 대비 이제 6% 뭐 한 이렇게 빠져도 약간은 조금은 그래도 더 기다렸다가 네. 10월 달에 어떻게 되는지 그 악재가 결정되고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이번에 10월 달에 부채 한도 상향 조정을 하면서 이 텍스 문제가 그 결정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채 한도 협상하고 사실 연관은 되어 있는데 네.
이제 사실 뭐 기간이 조금 다른 문제인 거죠. 네. 그러니까 한도 정하면 이제 내년도 예산을 정하는 문제고 이제 그거는 그거고 예산안에서 이제 그 재정 수입에 따른 이제 조세 문제 때문에 택스를 올리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그 지금 부채 한도 문제만 좀 해결이 되면 그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딴 문제인데 네.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이 사실 이제 서로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라고 하면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하나가 풀리면은 그 다음에는 뭐 택스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확정이 되고 뭐 그러면 이제 좀 끝이 보일 수는 있기 때문에 사실 10월 달이 지금이 좀 제일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좀 뭐 어두운 시기인 것 같은데 네. 오히려 11월, 12월 이렇게 보면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막 아주 업사이드가 막 커 보이진 않지만 지금보다 더 나쁠까? 앞으로 두 달 뒤, 석 달 뒤에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뭐 저는 아주 이렇게 막 그 지금은 오히려 조금 좀 이렇게 좀 차분하게 네. 좀 이렇게 그 신호를 기다리는 타이밍이나 시기를 기다리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만약 이제 국내 시장 주로 투자하시는 분들 네.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 10월 연말부터 안 좋을 거란 얘기는 좀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 그 뭡니까 그 10억 3억 대주주인가요? 네. 뭐 그 대주주 요건 뭐 요것도 좀 있어갖고 꽤 작은 그러니까 코스닥 비교적 작은 업체들에서 좀 대량으로 물량 나올 가능성도 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어쨌든 3분기까지는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꽤 성장률로 따지면 괜찮은데 4분기부터는 그것도 이제 꺾인다. 결국 뭐 그 피크아웃 얘기도 이제 많이 있었었으니까 그래서 4분기에 더 좋아질 게 별로 없는 상황이면 빨리 3분기 말 혹은 뭐 10월 정도까지 빨리 그래도 벌 수 있는 거 벌어놓고 나머지 시장에서는 그럼 차라리 약간 내 저 전략을 바꿔서 뭐 좀 배당주 쪽으로 좀 간다든지 뭐 매달 뭐 이렇게 수익을 추구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가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저 같은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의외의 일격을 이렇게 받아갖고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굉장히 지금 고민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지금이라도 이제 예를 들어 뭐 한국장 100% 하는 분들은 그러면 미국장으로 좀 손에 감싸서라도 이렇게 좀 나누는 게 더 괜찮은 전략이라고 혹시 보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 한국보다는 미국이 이렇게 좀 긴 그림에서 네. 조금 더 그 동안에 좋았었고 아무래도 이제 좀 소위 말하는 이제 대장이기 때문에 이 대장에 대한 비중 자체를 계속해서 가져가면서 한국 시장도 하자라는 주의였기 때문에 이제 계속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뭐 지금 그렇다면 한국 팔고 미국을 다 사자라고 하기에는 지금 뭐 한국 주식 시장도 뭐 이미 많이 그 지금 적정 제가 생각하는 적정 레벨에서는 좀 하단에 와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다 팔고 가자라고 좀 라고까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네네. 아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여튼 좋아 보이는 건 미국이다. 네, 저는 네, 미국 늘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한 번 더 기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미국에는 우리 정프로님이 방금 이제 배당 얘기도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댓글에서 이제 공매도 얘기도 많이 있었고, 네. 그 공매도 세력들은 이제 공매도 때린 걸 내가 가장 낮은 가격에 이제 환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공매가 많았다는 얘기는 네. 그만큼 환매 수 수요가 대기 중이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고 다시 갚아야 되니까 갚아야 되니까요. 네. 빌려서 때린 걸 결국은 사서 갚아야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렇다면 이 공매도 세력들은 도대체 언제 환매를 하려고 할까라고 보면 공매도 세력들한테는 가장 큰 고민거리가 하나 있어요. 연말이 다가오면 네. 배당 기준일이 있잖아요. 네. 배당 기준일에 원래는 배당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배당을 5% 주는 배당주가 있다고 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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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 주식을 이제 빌려서 때려버렸어요. 네. 없잖아요, 주식이. 네. 그러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져요. 네? 없어지죠. 네? 근데 빌려준 사람은 빌려줬기 때문에 아 그게 권리가 있구나. 네, 배당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 돈까지 물어줘야 돼요. 예, 네, 그 배당까지 물어줘야 돼요. 공매도 세력이. 아. 네, 그래서 배당 전에 다시 환매수해 가지고 갚아버리든지 아니면
그 배당만큼 더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 배당까지 감안을 해서 이제 들고 가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공매도 연말이 되면 될수록 네네. 저는 시장을 약간 이제 긍정적으로 11월 달부터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공매... 그 대주주 과세 요건은 있어요. 네네네. 제가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네네네. 항상 대주주 과세 요건은 지금 10억이거든요. 작년에 이제 3억으로 낮추려다가 10회. 그냥 10억으로 쭉 간다 해가지고 내년까지 10억인데 어쨌든 영향을 줘요. 그래서 최근에 어제 오늘 많이 올랐던 주식들도 빠지고 네. 카카오가 17만 원 갔다가 11만 원 간 이유 중에도 보면 많이 올랐는데 대주주 과세 요건이 또 그것도 크게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오른 것도 없는 주식들은 별로 안 빠져요. 영향이 없으니까 네, 대주주 네, 과세 네, 요건에 네. 세금 낼 게 없으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지금 맞물리고 있는데 네, 네, 그런 네, 게 네. 이제 맞물리면서 최근에 오늘 같은 그런 이제 투매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공매도 세력에 대해서 제가 잘 알면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다 했잖아요. 네네네. 공매도 세력의 지금 고민은 이걸 언제 이제 환매를 해야 되느냐. 그 공매도 많이 때린 종목들을 잘 눈여겨보다가 네.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군요. 네. 이게 공매도 세력과 네. 자,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하자고요. 빠지면 이제 공매도 막 우리가 광분할 거 없이 자 공매도는 주식을 없는데 빌려서 때린 거잖아요. 네. 반대 포지션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내 돈이 아닌데 돈을 빌려서 산 사람이에요. 그렇죠. 신용으로 매수하거나 스탁론을 매수한 사람이다. 네. 아니 내 돈이 아닌데 남의 돈을 빌려서 내 가수요가 생겼던 거잖아요. 공매도도 마찬가지예요. 없는 주식인데 빌려서 또 때렸으니까 네네네네. 과매도가 일어났잖아요. 이런 변동성장에는 이렇게 빌려서 때린 사람과 돈을 빌려서 매수한 사람끼리 부의 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돈을 빌려서 산 사람과 주식을 빌려서 판 사람의 부의 이전. 부의 이전이. 그러면 작년처럼 올라오는 장에도 공매도를 막 때렸던 사람들이 결국은 3천 넘어가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망했겠지. 그 사람. 망하니까 위에서 어쩔 수 없이 쇼커버링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때는 돈을 빌려서 주식 산 사람들이 먹는 타이밍이고. 먹는 타이밍이었고. 떨어질 때는. 여기서 3,600, 4,000 간다라고 생각해서 돈을 빌려서 주식을 샀던 사람들은 네. 두 사람 다 어떤 포지션이냐면 투자자가 아니라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투기, 투기적인 수요자, 투기적인 매수자, 투기적인 네네네. 매도자인 거예요. 네. 스페큘레이터라고 그러죠. 이 스페큘레이터끼리 부의 이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 그런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네. 자금 관리가 안 돼 있고 너무 이번에 장을 낙관적으로 보고 남의 돈을 빌려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이 장이 굉장히 위기가 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계속 비싼 영역에서 올해는 레버리지 포지션, 비포지션 없애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 네네. 그런데 이제 비포지션 없이 투자하는 분들이 지금 이제 막 후달리는 거잖아요. 겁이 나고 이 큰 투기 세력 간의 싸움에서 네. 오버슈팅도 있고 오버슈팅이 장이 좋을 때는 공매도 세력들의 쇼커버링이 저번에 미국의 AMC나든지 게임스탁에서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네네네네. 오버슈팅이. 네네. 아니 주가에 적정 가치가 있는데 왜 저런 현상이 일어나지? 그리고 이사님 얘기하셨듯이 아니 3,000포인트가 적정해 보이는데 왜 2,900까지 빠지고 여기서 뭐 좀 더 빠질 수도 있고 그런 현상들이 이런 스페큘레이터들 간에 그 레버리지 포지션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레버리지 포지션이 없는 분들은 그냥 이 관전을 하시면 돼요. 예. 이 상황에서 부의 이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네. 적정 주가 수준이 도대체 얼마인가. 아, 그걸 잘 네. 판단하고. 예. 그러면 이제 코스피가 지금 PER이 이제 11배 수준 정도까지 떨어졌죠. 내려왔죠. 내려왔고 네. PBR도 1.2배 정도 수준까지 갔다가 1.07. 뭐 얌전한 수준이 지금 도달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 착한 가격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냥 장기적인 투자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놀라셨을 거예요. 네, 작년하고 올해 나는 장기적으로 네, 경제적 네, 자유를 네. 꿈꾸면서 사셨던 분들이 막 놀라셨을 건데 이런 변동성이 일어나는 그 메커니즘을 방금 이제 설명을 드린 거니까 네. 네, 참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 뭐 저는 오늘 하나 또 배웠습니다. 네, 공매도 그다음에 돈 빌려서 투자하는 사람들. 아, 그것도 이제 배당을 또 갚아줘야 된다는 거 네. 하나 또 깨달았습니다.
자, 우리 저 이사님, 네, 우리 허 이사님, 오늘 같은 날은 뭐 일일이 뭐 아주 디테일한 것도 좋습니다만 또 오늘 같은 날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 그래도 끝으로 요런 거를 한번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겠다 혹은 뭐 요런 마음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는 끝으로 정리 말씀 하나 좀 주신다면 어떤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지금은 이제 좀 공포스럽잖아요. 네. 되게 또 좀 소위 이제 속된 말로 후달리는. 근데 또 이런 국면이 지나면 또 이게 또 기회가 있거든요. 오히려 이제 사실 저도 이제 그 투자를 볼 때 좀 오히려 좀 그 되게 장밋빛일 때는 사실 톤 다운하고 조금 이제 좀 불안할 때는 그래도 좀 냉정하게 봤을 때 좀 긍정적인 게 뭔가 이렇게 좀 살펴보는데 저는 그러니까 물론 그 지난 7, 8월 달 이후에 상황이 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안 좋은 건 사실이지 안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 적어도 올해하고 내년 정도까지의 어떤 시장의 어떤 패턴 자체가 지금 다 꺾였다라고 볼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워낙 작년에 많이 올랐고 또 상반기 기대가 높았기 때문에 좀 빨리 땡겨서 받은 가격이 좀 프라이싱을 한 거지 이게 내년에 어떤 뭐 큰 위기가 온다거나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오히려 이렇게 좀 하락할 때 저희가 한국이라는 시장 자체가 이제 미국 대비해서는 확실히 조금 체력적으로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뭐 오늘은 사실 뭐 거의 뭐 일부 섹터들 말고는 뭐 다 많이 무너지긴 했지만 네네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좀 긴 관점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은 저는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네. 뭐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2008년 그 리만 때, 그러니까 이제 그 리만 터지고 2009년 초까지 되게 미국 시장에 가장 최대 그 암울했었던 한 6개월, 9개월 동안 미국 시장 계속 고점 대비해서 한 40% 50% 빠질 때, 그때 시장에서 그 올랐던 종목으로 제가 좀 기억나는 게 지금 딱 세 개인데요. 네. 하나가 넷플릭스였고, 하나가 아마존이었고. 하나가 바이오 종목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기 때 또 그 어떻게 보면 또 그 영웅이 난다고 지금 이렇게 막 시장이 흔들릴 때 오늘 같은 경우에 그래도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것들이 그동안 막 떨어지다가 또 조금 그래도 좀 이렇게 올랐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물론 뭐 그 종목이 뭐 앞으로도 뭐 계속 될 거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제 이렇게 시장이 되게 흔들릴 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꿋꿋하게 버티는 종목들 내에서 분명히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련돼서 보면 오늘 그런 이런 그 인터넷 쪽이 되게 좀 저는 눈에 띄었고 그다음에 요즘 또 미디어 쪽도 생각보다는 좀 괜찮은 것 같고 네. 그리고 물론 오늘은 좀 많이 빠졌지만은 어제까지만 해도 소위 리오프닝과 관련돼서 이제 여행 같은 업종들도 뭐 물론 뭐 여행이 뭐 구조적으로 된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네. 뭐 앞으로 한 3개월, 6개월을 보면은 분명히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히려 지금이 보면은 앞으로 한 2년, 3년을 또 대비하는 시기가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확실히 위기가 영웅을 또 만들곤 한다. 그동안에는 막 이 종목, 저 종목 막 같이 움직였지만 네, 네. 지금 버티고 있는 애들이 어쩌면 정말 앞으로 2년, 3년 동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의 가능성이 높다. 그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 물이 빠질 때 오히려 뻘 속에서 진주가 보일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비유해도 되겠습니까? 네, 좀 멋있는 비유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많이 빠졌습니다. 더 이상 좀 안 빠졌으면 어쨌든 좋겠고 진주고 뭐고 안 빠졌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힘든 날 저희와 함께 해주신 우리 유진 투자증권의 허재원 이사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에 좀 더 웃는 얼굴로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 교육과 매매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